이번 시간에는 선을 사용하여 강아지 캐릭터 뒤에 멋진 방사형 배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직선을 선택한 후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로테이트 대화 상자에서 프리뷰를 체크합니다. 앵글에 15도를 입력한 후 카피를 클릭합니다. 원본은 그대로 있고 15도 회전한 복사본이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컨트롤 D를 10번 눌러 방금 전에 실행 명령인 15도 회전하면서 선 복사하기를 반복합니다. 모든 선을 선택한 후 Shift를 누른 상태로 약간 아래로 이동합니다. Rectangle 툴을 선택한 후 문서와 동일한 크기의 사각형을 그립니다. Ctrl A를 눌러 선과 사각형을 함께 선택한 후 Window, Pathfinder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Shift, Ctrl, F9를 누릅니다. Pathfinder 패널에서 Divide를 클릭한 후 X를 눌러 패널을 닫습니다. 사각형 외곽의 선들이 깔끔하게 제거되었고, Group Selection 툴로 배경 오브젝트를 선택해 보면 모든 면 오브젝트가 각각 분리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Ctrl Z를 눌러 이동을 취소합니다. Selection 툴을 선택한 후 배경 오브젝트 전체를 선택합니다. Stroke 색상 아이콘을 클릭한 후 키보드에서 슬래시를 눌러 선 색상을 제거합니다. Live Paint 버킷을 선택한 후 배경 오브젝트를 클릭해 Live Paint 그룹으로 만듭니다. Swatches 패널에서 파란색을 선택한 후한칸 건너 한 칸씩 클릭하면서 색상을 적용합니다. 스와치스 패널에서 어두운 파란색을 선택한 후 흰색 칸을 클릭하여 색상을 적용합니다. 컨트롤 시프트 A를 눌러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캐릭터 뒤에 멋진 방사형 배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일러스트레이터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일러스트레이터를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